내가 지난 날엔 몹시 무서웠지. 모두 나를 보고 마녀라 불렀지. 이젠 그때와는 달라 모든 걸 고쳤지. 아주 많은 걸 바꿔버렸지. 정말? 그래. 나는 다행히도 마술을 좀 하지.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재주지. 근데 요즘에는 말이야, 난 정말 외롭고 아주 비참한 것들 보살피곤 하지. 참 딱한 것들,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지. 얘는 날씬하고 싶고 쟤는 상사병이래. 그래서 도와주냐고? 물론이지. 저 불쌍한 내게 달려와서 애걸 해울슐라 살려줘. 그럼 내가 도와주지. 가끔 얌체 같은 것들도 있지. 내가 도와줬는데 내 은혜를 모르면 혼내줄 수밖에. 사실 짜증나는 일들도 많지만 언제나 도와준다네. 정말 불쌍한 영혼들. 내 조건은 이거야. 3일 동안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다. 잘 알겠지? 3일 동안. 3일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왕자가 공주와 입맞춤을 해야 돼. 그냥 보통 입맞춤 말고 참 사랑의 입맞춤 말이야. 그렇게 되면 공주는 앞으로 영원히 인간이 될 거야.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주는 원래대로 인어로 돌아왔어. 내 것이 될 수밖에 없겠지. 조건이 마음에 들어? 모르겠어요. 삶이란 건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지, 안 그래? 아니요, 이건 아니에요. 전 못하겠어요. 그래, 좋아! 인간 세상 같은 건 잊어버리고 네 아빠한테로 돌아가거라. 거기 영원히 갇혀서 살아봐! 그래, 이 불쌍한 영혼. 나는 아주 바쁘니까 단 하루도 못 기다려. 내가 필요한 건 네 목소리지. 이 불쌍한 영혼아, 정말 슬퍼.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다리를 가질 순 없지. 어서 뿌리에서 피를 떼고 피 한 방울로. 얘들아, 이제 내가 주인이야. 공주는 내 거야. 이 세브루가 바라며 카스피에로 엠네이지아 크로사이티스 맥슬라린 차이티스 라보체트 미